뭐라고 할까? 이걸 꼭 해야겠다면 피아노를 옮기기 전문가를 부를게. 그 집을 지을 정도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오, 다 모았어. 아니 내가 되게 젊어 보였거든. 아, 내 머리가 아직 흰색이구나. 저 물 좀 떠올게요. 잠시만요. 감상하고 계세요.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아, 여기다 쓰는 거구나. 기념물 등록.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망한 듯? 어? 망한 듯? 어, 됐다. 섬님 버전의 투더문은 한층 더 따뜻하네요. 섬님의 따뜻한 성품이 묻어나오는 꿀성대 때문인가 봅니다. 투더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 아직도 늙은 나이야. 장년층이 아직도. 내가 너무 젊게 했다. 드디어 왔네. 밑으로. 섬님 덕분에 동화 보는 기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좀 봐. 아, 집을 짓는 중이구나. 이때가 다 늙어서 지은 거네. 이 절벽을 보고선 주변에 사람이 살아야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나 본데? 저기 있다.
이사벨. 니기 전화하더니 나보고 와버렸어. 여기 올리브 피클 좋아하는 거 맞지? 리버 이야기는 들었어. 괜찮을까? 병이 말기에 발견되긴 했지만 다행히도 치료할 수 있대. 하지만 수술비가... 수술비를 대고 나면 이 집은 지을 수 없게 돼, 이사벨. 리버 수술비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그녀가 치료된다는 것만으로도 난 안심이지만... 그렇지만... 리버에게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도 모르겠지. 가슴이 찢어질 거야. 돕고 싶지만 경제 불황 뒤로는 테드랑 나도 굉장히 힘들어서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난 할 수 있다고 할 거야. 돈이 충분하다고 말할 거야. 리버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런 거짓말은 안 돼. 넌 몰라, 이사벨. 돈이 부족한 걸 알게 되면 리버가 뭘 우선할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 집을 위해서 리버가 자기 수술을 포기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 리버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니까.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이 뭔지 다 안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정말 싫어. 난 네가 날 그렇게 부르는 게 싫어, 이사. 이 일이 모두 리버에게만 중요한 일이야. 난 어떻게 되는데, 응?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 나는 딱 한 번만이라도 이기적이면 안 돼. 난 혼자가 되기 싫어, 이사벨. 그녀가 죽게 두진 않을 거야. 독선적이네. 상관없어. 어디 가는 거야? 저 절벽에서 그녀에게 줄 만한 선물을 찾아볼 거야.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그런 일을 한다고 네 잘못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진 않아. 니기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어. 그렇지 않아. 할아버지는 그 부인을 살리고 싶은 거죠. 아, 이태영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념물이구나. 부인을 살리고 싶은데 모두들 그 부인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부인도 자기가 사는 것보다 다른 걸 원하고 있고 이 집을 짓길 바라고 있고 집을 짓는다는 것도 또 다른 인물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딸인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해봐야지 뭐 계속. 해보다 보면 뭐가 또 나오겠죠? 근데 다들 부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아,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기억의 조각을 등록합시다. 에네르기파. 등록. 자, 요걸 뒤집고, 요걸 뒤집고, 요걸 뒤집으면 끝이네. 집에 풍선 달고 모험 떠는 애니메이션 업. 그것도 좋죠. 올리브 피크를 입수했다. 자, 또 어떤 기억으로 돌아갈까요? 중년에서 장년으로 살짝 넘어가는 딱 그때, 살짝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그걸 하려는 거야? 정말? 물론 몇 달 안에 건설을 시작할 수 있어. 솔직히 꽤 빠듯하다고. 돈을 잘 나눠야 할 거야. 하지만 돈 문제만이라면 할 수 있어. 아유, 멋지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지고 싶은 집을 짓다니. 이 결혼식도 그 등대 옆에서 했었지, 안 그래?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야.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많다고. 그래, 간만에 모였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축하한다, 너희 부부 건배! 그래, 건배!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금방 올 거야. 나도. 아이 친구, 그나저나 꽤 간만이구만. 그렇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 몇 개 떨어진 것 가지고 이렇게 만나기 힘들 줄이야. 리버 양은 여전히 과묵하구만, 그렇지? 그래, 그래도 집에서나 아니면 이사벨이랑 있을 땐 그나마 말이 많아지더군. 그냥 자네가 좀 어색한 것 같아. 내가 나쁜 놈이었구만, 응? 아, 그래, 그대로 리버에게 그 일을 말한 거겠지? 말했지. 어떻게 받아들였어? 전반적으로는 잘 감내하고 있지만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 사고가 난 뒤로 이 이상한 종이 토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 종이 토끼라고? 무지하게 많이. 나도 내 딸을 위해서 종이로 토끼를 잡아준다고. 별일 아니잖아. 내 생각엔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 그녀는 종이로 토끼를 접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하루 종일.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종이 토끼로 가득 찼다고. 리버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런 거 하나쯤은 생길 수 있다고 이사벨이 말하지 않았나? 그랬지. 하지만 이번엔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해 주질 않더구만. 대신 그 텅 빈 눈으로 날 바라볼 뿐이야. 내가 뭔가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상한 거라면 내가 그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뭔가. 이사벨한테 물어봤어? 이 건에 대해서 리버랑 이야기해봤지만 소득은 없었다더구만. 나는 질문을 할 입장은 안 되지만 이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네. 나는 너랑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그리고 넌 그때부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로 유명했지.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네 상상일 뿐일 수도 있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할 때면
꼭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지. 하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지. 네가 맞을지도 모르니까. 모른다고? 항상 맞아, 존. 잠깐만, 그럼 존도 그 토끼들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토끼 이야기는 그만 잊어도 돼.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 기억은 공간이 제약되어 있어. 그런데 기념물은 어디에도 없어. 걱정 마. 기념물은 존에게서 받아내면 되지. 어떻게? 내게 맡기라고. 잠깐 바텐더한테 다녀올게. 예, 주무세요. 들어가시는 분들 잘 자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Hey you, 올리브 피클 한 병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현금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카드로 하시나요? 수표요. 죄송합니다. 수표는 안 받는데요. 아, 그럼 장부에 달아두세요. 에, 잠깐만요. 혹시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너 다시 시작해. 어서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헤이요, 올리브 피클 한 병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현금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카드로 하시나요? 우선 장부에 달아두세요. 오늘 거하게 쏠 생각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 주문하신 올리브 피클입니다. 아이, 고마워요. 예, 오늘 팁 왕창 받으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 정말 어지간한 게 아니구나, 닐. 긴장할 필요 없어. 아,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라, 혹시 거기 즐기고 있는 게 올리브 피클인가요? 아, 예, 올리브 애호동지십니까? 아, 예, 방금 막 올리브 피클을 새로 받아온 참인데. 아, 여기요. 합석해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거기 앉으세요. 같이 비우면 되겠군요. 아, 그러죠. 무지하게 기대되는데요. 해봐. 가장 미각이 나올 거죠. 지금 봐라. 닐, 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대해서는 기필코 갚아주겠어. 자, 그럼 첫 건배. 괜찮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올리브 피클의 이 형용할 수 없는 맛을 입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죠, 맞죠? 아, 예, 사람이 어떤 이게 구역질난다고. 천천히 드세요. 두 병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 오늘날 사회가 망가진 또 다른 측면이 뭔지 알아? 아, 그건 지금 갖고 있어요. 왜요?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음. 마침내 드디어. 올리브는 어땠어, 닐? 제발 닥쳐줘. 잠깐, 뭘 하려는. 안심해. 쉿. 봤지? 똑바로 하고 있다고. 헐, 그 스매시. 닐, 넌 정말. 난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분위기를 깨먹잖아. 시도할 가치는 충분했구만. 아, 기념물. 재밌네요. 재밌어. 자, 지금 여기고요.
오, 근데 뭘 해야 되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가을이네요. 휴, 이제 좀 장년층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니치 팔로마. 돼도 안 되는 중국어 하지 마. 아, 이게 뭐야? 우린 지금 이 가느다란 깃대 위에 있고 땅으로부터 20억 나노미터 위라고. 뛰어내려. 이 정도는 안 다쳐. 말이 돼? 스카이다이빙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나갈 수도 없어.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난 이 장소. 에바 무슨 짓. 쫄았군. 진짜 잘 만들었다. 찢어다 찢어. 왜 이렇게 버려진 거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겠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배들은 알다시피 어디든지 GPS가 붙어있고 그거면 충분하지. 저 리버, 여긴 나에게도 꽤 소중한 장소야. 그래서 나 말이지, 지금 우리 꽤나 살림이 자리 잡혔잖아. 꾸준히 저축하면 몇 년 안엔 이곳에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꽤 빠듯하겠지만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볼 수 있을 거야. 매일 아침, 매일 밤 늘 함께야. 또 기분 내키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그녀는 다신 외롭지 않을 거야, 존. 매일 그녀를 바라볼 수 있어. 응, 그렇게 될 거야. 잘 됐네. 농담이겠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잖아. 열차 추돌 사고를 보는 느낌이야.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 비하면 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행복하다는 거야. 다음으로 가자. 잠깐만. 지금 저 등대를 보고 아니야라고 불렀던 거지? 맞지? 그런 것 같아. 그럼 리버 씨는 등대 때문에 수술받는 걸 포기한 거야? 이건 좀 많이 심한데? 우리 일을 해오면서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도 봤잖아. 아, 그랬지. 그래도 말이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는데? 이건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야. 리버 씨는 우리 고객이 아니야. 아냐를 입수했다. 저 등대에 뭔가 추억이 있겠지. 단순한 등대를 얘기한 게 아니겠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여기 방금 두 부부가 간 거 아니야? 아닌가? 아이고. 뭐 입수한 것도 보면 좋다고요? 아니야, 절벽 위에 세워진 버려진 등대, 시계, 목표. 나 일단 저장해야지. 여기 저장 못하나? 저장.
아, 오토세이브가 있구나. 일단 내려갑시다. 와우.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뭐 있다. 이 토끼 그거 아니에요? 토끼 접기 그 인형 같은데? 요거. 요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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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모르겠어. 아, 이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지? 돌리고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데 이거. 대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밖에 대각이 안 되는데. 아, 참. 이렇게 됐다. 어, 됐다. 이제 됐다. 어, 됐다. 뭐 하다 보면 되네요, 뭐. 아직 중년이에요. 중년. 어, 더 보고 올까? 혹시 모르니까. 노란색 종이 토끼. 이걸 또. 그렇지. 어휴, 그렇지.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딴 거 없나? 오케이, 가자. 피아노. 낡은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올린 거야?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닥터우에 나오는 뭐야 이거? TARDIS를 이용하면 간단할걸? 타디스? 타르디스? 타디스? 아니 이걸 그 안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난제야. 인정. 아무튼 이것만은 확실하구만. 피아노를 옮기는 건 누가 됐건 겁나게 힘들다는 거. 피아노를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 분량을 때울 수 있을 거야. 타디스예요? 어, 타디스래요. 그거 생각보다 재밌겠는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참 웅장한 이야기겠어. 전화 박스 모양인데 안에 들어가면 엄청 넓은 우주선. 아, 그런 게 있어. 자,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미리 말씀해 주시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다들 처음 보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이미 보신 분들, 하신 분들. 이 새벽에 머리카락을 자른 거야? 지금 적고 있는 게 뭐야? 네, 전 닥터우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 토끼. 당신 자리에 놔둔 토끼 봤어?
그 토끼 설명 좀 해줘. 뭐? 토끼를 설명해봐. 노란색이었어. 또? 조금 뚱뚱하더라. 그리고? 그냥 종이 토끼였어. 그거 말고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이상해, 리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리버. 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이 데자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 그녀의 상태를 알 것 같아. 하지만 그거라고 쳐도 이건 너무 이상해. 그렇다면 그녀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네가 말했듯이 우리 고객님은 그녀가 아니야. 우리 월급을 줄 것들이나 찾아보자고. 뭔가 충격을 받고 좀, 그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 이날부터 종이 접기를 시작했나 보네, 그치? 처음이지만 처음 보는 것 같지? 뭐였어 방금? 오렌지색 머리카락? 뭔가 막 스트레스로 지금 이 부인 머리카락이 오렌지색이잖아, 그죠? 머리카락이 왕창 빠졌나봐.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예. 이런 거는 안 넣었어도 됐을 뻔했는데 굳이 왜 넣었을까요 이거? 귀찮게 말이야. 이 게임이 공포 게임이었으면 꾸네꾸네가 올 타이밍이래. 아 귀찮아. 됐다.